저 사람들 누구야? 아, 저 명기 선발대 그 역대 수상자들 예? 모임 그 녹두회 모임입니다. 녹두회? 예. 아 근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? 예? 몰라요. 그냥 이것들. 아니 이번 대회에서 미를 수상한 황진이라는 기생이 머리도 안 올렸다는데, 아니 어떻게 머리도 안 올린 기생이 기생입니까? 그리고 어떻게 기생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습니까? 공정한 심사를 하신다더니 심사위원으로서 해명 좀 해주세요. 맞아요. 옳소. 아니 그 머리를 안 올리면 명지 선발대회에 출전 못하는 거냐? 에? 그건 너희들은 알고 있었어? 에? 아니요, 전 몰랐는데요. 그런 기준은 있지도 않았지 않소? 그리고 황진이는 현재 기생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올리건 안 올리건 무슨 상관이 있어? 상관이 없다니요. 머리를 안 올리면 진정한 기생이 아니지요. 그건 우리 녹두의 명성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우리 기생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입니다. 지금 당장 그 계집의 자격을 박탈해 주시오. 자격 박탈! 선배. 선배. 축하해 준이야. 축하해 언니. 감사합니다. 아유 이번 대 인물이 너무 없더라고. 완전 눈만 버렸어. 부모님은 여기 왜 끼신 거예요? 왜 끼시긴. 너 축하해 주러 오셨지. 이렇게 술도 팔아주시고. 언니 상 좀 구경하자. 이거야? 아, 조심해. 우와. 이건 그냥 상이 아니라 미의 기준을 바꾼 역사적 한 증거물이란 말이야. 잠든 아기 내려주시지 살살 내려줘. 아기 깨겠다. 아기 깨. 아, 저기 큰일 났어요. 아, 지금 그 화나에 녹두회가 쳐들어와서 진윤아 수상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. 뭐? 뭐? 내 수상 자격을 자기들이 뭔데 박탈해? 아니 그게 머리 안 올린 기생은 그 명기 선발대회 출전할 자격이 없다고. 그런 게 어딨어. 사전에 머리 올린 기생만 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. 그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? 갑자기 왜 생긴 거냐고? 내 이럴 줄 알았어. 남정이 고깃집에 술술 썼어. 정말 너무들해. 어떻게 뽑힌 민데? 저 아이가 그냥 저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그냥 자격 박탈하시죠. 전 반대입니다. 그런 기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.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저 여자들 말 듣는 게 좋아. 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말이죠 고기 발언 사건이다 못해서 관아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저 여자들이 여론 이상한 쪽으로 끌어가면 그게 더 골치 아파 이 사람. 아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지 뭘 그래. 조용. 좋다. 기준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명기 선발대회에선 그 기생들이 머리를 온지고 그 출전을 했지만 이 저 황진이는 머리를 올리지 않고 출전했기 때문에 수상 자격을 박탈하는 그러한. 아버지 그 결정 취소하셔야겠는데요. 무슨 소리야?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기생 황진이가 머리만 올리면 수상 자격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. 실은 제가 지금부터 황진이 머리 올려줄 거거든요. 아이고 이놈아 가이가 이. 아이고 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.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머리 올려줄 갔다 오겠습니다. 이제 상은 유효한 거예요. 아이고 저놈이 미쳤나? 저놈이 미쳤어. 저놈이 미쳤어. 저놈이. 아버지 괜찮으세요? 저놈이 미쳤어. 아버지 잡으세요 좀. 진이야 내년에 머리 올리고 또 나가면 되잖아. 그래 언니 우리 내년에 꼭 나가자. 아? 어머, 저 도련님 결과 어떻게 됐어요? 걱정하지 마라. 내가 간단하게 해결했다. 네? 어떻게요? 머리 안 올려도 자격 박탈 안 당한대요? 아니, 자격 박탈 되지.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 머리 올려주려고. 네? 네? 들어가자, 머리 올리러. 들어와. 술 한 잔 마실래? 아니요. 뭐 그럼 한 잔 따라 보든가. 네. 너 그냥 부상 자격 박탈당하고 방에서 나가겠느냐? 아니요.
야, 너 뭐하냐? 너 왜 갑자기 옷을 벗고 난리야? 네? 아니, 도련님이 저 머리 올려주신다고? 야, 그냥 이거 머리. 너 그냥 머리 이렇게 틀어 올려준다고. 앞머리요? 그래, 내일부터 너 머리 올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 게 뭐냐? 너랑 나랑 둘만 쉿 입 닫고 있으면 되지. 안 그래? 오, 야, 너 뭐야? 너 진짜 나한테 머리 올리고 싶었던 거 아니야? 네? 설마요. 됐다. 첫 정은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내한테 줘야지. 나 같은 한량 따위한테 주면 아깝지 않느냐? 자, 나는 그럼 지금부터 머리를 한번 올려볼까? 머리는 개뿔.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. 나는 기생으로도 여자로도 안 보인다 이거야? 있어봐, 나도 뭘 많이 해봤는 줄 알아. 아, 도련님 천사야. 아이, 좀 조용히 좀 해. 왜 그래? 창피하다, 조용히 좀 해봐. 가만 있어봐. 아, 괜히 조용히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, 다른 사람. 아이. 아빠. 형, 웬일이야? 쟤 저거 장난 아니야. 어, 진현이 완전 붙어졌네. 상도 타고 도련님한테 머리 돌리고 어떡해. 아, 너무 아파요. 야, 움직이지 마봐. 힘들잖아. 가만 있어봐. 저렇게 좋아? 아, 나도 더웠네. 나도 더웠네. 나도 더웠네. 나도 더웠네.